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다시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역대 최고치를 서울 전 지역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32억인데 여기서 더 올라갈까요, 설마? 지금이라도 사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요? 네. 정책이 나올 때마다 그럼 가격이? 네, 가격 계속 올라가요. 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고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들이 다주택자고 그들이 투기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억울하통 터지죠. 내 눈 안 보래요. 자기들 하면 로맨 쓰고. 저 MBC에서 나왔는데 그 최근에 다주택 처분 광고 있잖아요. 다주택 조회대 어떤 입장이신지. 다주택자 처분 광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고요. 솔직히 말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합니다. 다주택자 등에 의한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아파트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을 생각하지 말고 살지 않는 집은 팔아라. 지난 3년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에서 쏟아낸 말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20차례가 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투기 열풍은 식을 줄 몰랐고 집값은 계속해서 올랐는데요. 올 상반기에는 주택매매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말을 믿고 기다려온 실수요자들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집을 살 수 없을 거란 생각에 불안감은 커져만 갔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집값을 보면서 이제는 너나 없이 아파트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광풍에 휩싸였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투기 세력을 잡고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 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걸까요? 지난 6월 17일 경기도 김포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였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그간 상대적으로 집값이 안정돼 있었던 곳, 아파트값은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은 발빠르게 김포로 몰려들었습니다. 경기지 대책 이전에 발표 이전까지만 해도 원래는 최저가 3억 4천이 있었어요. 지금은 4억이에요. 4억 넘은 최고 4억 5천까지 올랐어요. 처음에 금매도 있잖아요. 비행기 타이. 그 비행기 타이 또 4억 이상으로 나와버리니까 다들 그냥 이제 앞에 숫자가 달라진 거예요. 정부 발표가 있었던 주말 새 100여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믿기 어려운 얘기도 들렸습니다. 당일 아침부터 이제 9시 반부터 몇시 문제 나오기도 와가지고 이제 보고 바로 먹고 가고 나와 있는 문제를 싹 쓰레기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긴 했죠. 얘가 120개가 나왔습니다. 김포는 전세와 대출을 끼고도 집을 살 수 있는 수도권 내 몇 안 되는 비규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1억 넘어가면 비싸다 생각하고 잘 투자를 안 하시는데 여기는 워낙 그때 한참 나갈 때는 한 1억 5천까지 투자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김포가 조정대상 지역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조정지역이 돼버리면 대출에 뭐 한계가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실거주 분들은 또 그래서 또 급하게 움직이시기도 하고. 불똥은 실수요자들에게 튀었습니다. 집값이 들썩이자 집주인들은 너나 없이 호가를 올렸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마지막에 알아본 게 6월 1일이었는데 6월 18일에 벌써
2천을 넘게 부르는 거예요.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는 그런 곳들인데 갑자기 하루 만에 2천이 오르니까 휩쓸려서 약간 저도 아 그럼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하루 더 지나면 천이 더 오를까? 막 이런 좀 그런 우려가 막 생기면서 빨리 사게 되더라고요. 결국 천만 원을 올려 계약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을 살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네네, 이때 계약을 마쳤습니다. 네. 아, 굉장히 사실 분노가 나죠. 정말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부동산 잡힌 적이 없잖아요, 값이. 그리고 더 올랐잖아요. 그리고 더 오른 것도 조금 오른 게 아니라 정말 몇 배 오른 지역도 있잖아요. 세제, 금융, 청약제도 등을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곳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등 관련 규제들을 강화했습니다.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정부가 파리 대책 이후 한 달여 만에 9호 부동산 추가 대책을 꺼내든 것은 투기 세력을 근절하고 반드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빨랐고 대책은 늘 한 발 늦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춰나가겠습니다. 여기는 항공. 항공이랑 서울,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이면 문제는 동인 규제지역이다. 근데 부치다 부처는 또 아니다. 투기 세력은 비규제지역으로 몰렸고 과열 현상이 일면 정부는 규제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이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규제라 쓰고 기회라 읽는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렸습니다. 여기.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쪽 라인 있잖아요. 중동에서는 사실 아무나 서 다 올라요. 안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오르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했을 때가 작년에 서울도 작년 초에 서울 미쳤다 이럴 때가 그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여기 9천원 지금 4천에서 5천원 올랐고요. 많이 올라오고 강남 아파트에서 시작된 상승세는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3년 전 집을 팔고 다시 전세 사례를 시작한 김모 씨 가족. 아이들 키우기에 이만한 동네가 없다 싶어 기회가 되면 집을 살까도 했지만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잡겠다라고 뭔가 확신을 하고 공약을 걸고 저희도 그런 믿음으로서 사실 저희가 뽑은 대통령이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강한 믿음을 갖고 아 조금은 더 안정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서 당연히 좀 시간만 조금 기다리면 되겠다. 1년 반 사이 집값은 3억 원이 올랐고 지금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급여가 뭐 1년에 10% 올라가지 않잖아요. 저 제 생각에 5%도 안 오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뭐 승진을 하고 특급 승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저희 같은 맞벌이 가정에서 정말 열심히 저희는 일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제 가정에서는 그 집값 올라가는 그거를 절대로 못 쫓아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오른 걸까? 정부는 다주택자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공급은 늘고 있는데 자기 집을 가진 가구는 늘지 않습니다.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또다시 집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세제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주인은 2021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고 임대소득세는 최대 75%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도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혜택도 받게 됩니다. 강남의 음마파트를 해드릴게요. 음마파트 평형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근데 조그만 평형, 28평형 전용면적 기준으로. 이거 있잖아요. 제가 2015년도에 샀다면
매매가 8, 9억이었어요. 공시가격 얼마였냐면 6억이 안 됐습니다. 5억대였어요. 그거 사가지고 지금 등록하고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시세가 얼마냐? 약 20억 정도 합니다. 종부세 낼까요 안 낼까요? 비과세예요. 비과세면 세금 0입니다. 세금 이런도 안 내요. 음마아파트 실거주자와 5채를 가진 임대사업자를 비교해봤습니다. 10년 후 판다고 가정했을 때 한 채를 보유한 실거주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로 약 1억 7천여만 원을 내지만 5채를 가진 임대사업자는 부과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4년 전 79만 호였던 등록 임대주택은 올해 1분기까지 156만여 호로 급증했습니다.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이 나온 2017년 12월, 우리는 같은 기간 가격 상승이 가팔랐던 소형 평형 아파트를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임대 등록 시 세제 혜택이 가장 큰 40제곱미터 이하 면적의 아파트입니다. 노원구의 아파트는 전체 840세대 중 226세대가 임대 등록을 했고 그중 88세대가 2018년에 유입됐습니다. 강서구의 아파트 역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180세대 중 77세대가 2018년에 시작했습니다. 1758세대 중 413세대가 임대 등록을 한 강남의 아파트에서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같은 시기에 임대를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지금 2017년 12월 달 대책은 이제 그 결정판인데 그 방식은 사실은 매매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방식이었거든요. 세금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럼 더 초월을 매수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일종의 매매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이게 구멍이었거든요. 근데 그 구멍을 계속 키워놓은 거예요. 투기의 길은 활짝 열어놓은 채 반복된 핀셋 규제는 오히려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습니다. 오히려 뭐 쪽집게 과외를 해줬다 뭐 이러기도 할 정도로 좋은 데를 찍어줬다는 얘기죠. 바보가 아닌 사람 고기 왜 먹겠어? 돈한테 사두면 모르겠다 생각하니까 묻는 거잖아. 정부에서 묶었으니까. 사람들이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이 정책이 목표하는 것에 따라서 순응을 하지 않으면 내가 손실을 본다, 손해를 본다는 것이 전제가 돼 있을 때 정책은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책을 따르면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본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정책이 작동을 안 하죠. 국민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정책 효과,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을 강제로 끌고 갈 수 없는 거거든요. 정부는 필요하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낼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의 기본은 뭐냐면 대출 문제와 세금 문제와 공급 문제와 임대 문제 등등 모든 제도적 요소들을 다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필요한 때 필요한 결정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고요. 필요하면 앞으로도 메뉴판 위에 올라있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풀 가동을 할 생각입니다. 더 센 정책도 나올 수 있는 거네요. 필요하면 합니다. 최근 들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참여정부 시절 조 교수는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정책은 한 번 낼 때 딱 적확한 정책을 내서 효과를 봐야지 되는데 이거 해서 안 되면 또 내면 되지, 이거 해서 안 되면 또 내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운 발상이고요. 조 교수는 먼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은 여러 개가 한꺼번에 딱 맞아야 이게 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하나에서만 펑크가 나도 글로 투기가 샌다 하는 입장인데 계속 지금 이렇게 문을 열어놔요. 투기할 여지를 열어놓거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한꺼번에 막으면 투기자들이 저항을 할까 봐 그러나요? 투기의 길은 크게 열어놓고 대로를 열어놓고 실 수요자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수요 억제책, 대출 억제책만 했던 거죠. 내년 2월 꿈에 그리던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결혼 6년 차 부부. 둘이 함께 열심히 일하고 알뜰히 모아 마련한 생애 첫 주택입니다. 부부 당첨된 날
저녁에 발표를 했는데 저희 와이프랑 둘이서 부둥켜 안고 막 엉엉 울었어요.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우리 집이 생기게 되니까 우리 한 채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면서 갚으면서 이제 행복하게 살려는 남았다. 그런데 입주할 아파트가 위치한 곳이 최근 투기 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대출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6개월 안에 1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서 저희는 쫓겨나야 돼요. 이미 집이 한 채 있는 걸로 보고 자격이 안 돼서 이 아파트는 쫓겨나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계약금 날리고 아파트 지금 살고 있는 국민임대 아파트에서 쫓겨나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일반 힘없는 서민들, 돈 없는 서민들은 죽으라는 얘기예요. 소급 적용 철회하라! 실수요자 살려내라! 근본적인 처방이 빠진 뒷북 대책. 정부의 말을 믿고 기다려왔던 실수요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글쎄 21번 내면 뭐하냐고. 응? 돈 많은 부자들만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지. 서민들 위한 대책도 내줘야지. 솔직히 말해도 됩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할 거면. 정부에서 투기꾼들을 그렇게 막는다고 대책을 내세웠는데 제가 투기꾼입니까?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그게 소원인데 그게 투기꾼입니까? 서민들 제발 죽이지 말아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거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왔을지 깊이 생각해 볼 대목인데요. 그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바닥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말만 요란했지 실제로 내놓은 정책은 땜질식 뒷북 처방이 다반사였습니다. 투기 세력들은 정부 정책의 빈 구멍을 먼저 알아차리고 임대사업과 법인 그리고 부동산 신탁을 이용해 시장을 교란시켜 왔습니다. 정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집값이 치솟게 되자 과연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받고 있는데요. 고위공직자들 중에 다주택자들이 많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정책의 신뢰는 더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정부에서는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은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비디숍은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2020년 정기 재산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청와대 비서실을 비롯해 모든 정부 부처, 법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1급 이상 고위공직자 340명이 신고한 재산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정수석 다주택, 시민사회수석 다주택. 새로 임명됐거나 재산 변동이 생긴 사람은 관보를 통해 직접 확인했습니다. 고위공직자 340명 중 집이 두 채 이상인 사람은 109명, 셋 중 한 명은 다주택자였습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40%. 국토부와 산하기관은 34%가 다주택자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금융공사는 12명 가운데 4명이 다주택자.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전현직 참모 59명 가운데 21명이 다주택자였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솔선하는 차원에서 1급 이상 참모는 이달 안으로 집 한 채를 빼고 모두 처분하라고 반년 만에 다시 권고했습니다. 부동산 논란이 거세지자 노영민 비서실장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이번엔 노 실장 본인의 집도 처분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는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청주와 반포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보에 공개된 신고가는 1억 5,600만 원. 당초 반포 아파트 매각설도 돌았지만 청주 아파트라고 정정했습니다. 실제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관리사무소 측에 물어봤습니다.
은매를 내놨고 집에. 네. 아직 판매는 안 됐고. 모르지도 않았는데 별도로 그냥. 근데 해당 서류 정리가 된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와야 되는데 아직 오진 않았으니까는. 청주는 노실장의 고향이자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 4월 11일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 청주 흥덕을에서 3선을 지냈습니다. 최근엔 유력한 차기 충북지사 후보로도 거론됐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가 매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 타협하지 뭐. 다음에 저기 뭐 도지사까지 나온다며 왜 그래 한다고. 아니 지금 뭐 청와대고 당에서까지도 다 욕을 하는데 뭐 일반 주민들이야 말은 더 하죠. 같은 편끼리도 욕하는데. 뭐 좀 배반당한 느낌이지. 왜냐면 다 찍어줬잖아. 이래서 잘할 것 같아서. 아니 거기는 돈이 올려면 되니까 안 팔고 여긴 침체됐으니까 파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야. 맞아, 저거 하고 상징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보이더라고. 나도 팔았으니까 너네도 팔아라. 생생되는 것 같은. 지역구를 버리고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택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반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용 면적 45.72제곱미터 소형 평형의 반포 아파트는 노 실장이 15년 전에 구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때 2억 8천 주고 샀어요. 2억 8천. 어. 지금은 한 10억 가는 거예요. 10억에서 11억 정도. 11억 정도. 많이 올랐네요. 그 시골에가 뒤져보면 전에 10억 5천 뭐 11억에 되었고 지금 뭐 매물 나오는 거 11억 10억 4천. 노 실장은 반포 아파트엔 아들이 살고 있어 불가피하게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노 실장의 주택 처분을 권고했던 7월 초 청와대 참모 가운데 다주택자는 17명이었습니다. 김종은 민정수석은 서울 강남과 송파에, 이호승 경제수석은 경기도 분당에, 강민석 대변인은 서울 서초에, 주무비서관인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은 강남과 세종시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과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효숙 인사수석도 다주택자입니다. 이제 공직을 한번 했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우리 집 이름에 주택이 있으니까 시댁 식구가 그 집을 살더라도 우리는 전세를 살아야 된다. 두 채 소유는 안 된다라는 기본 개념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현 정부에서는 다주택자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많고 과연 이런 분들이 정책 결정을 할 때 국민의 이익에서 정책 결정을 한다고 믿을 수 있을까.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까지 처분하고 정치권 안팎의 공세가 이어지자 압박감을 느낀 참모들은 뒤늦게 주택 처분에 나서거나 집을 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읍소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주권자들이, 주권자들이 이제 그걸 의심하는 거잖아요. 이게 행정부든 아니면 입법부의 의원이든 청와대의 누구든 이자들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네. 아, 저자들이 그러면 이게 부동산 가격을 세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놓을까? 그런 입법을 할까? 자기 재산이가 손해보는데? 라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의심은 사실 또 합리적이잖아요. 예,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된 김종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 김종은 수석은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강남과 송파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한 채씩 두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아파트. 김 수석은 84제곱미터 면적의 이 아파트를
8억 4,800만 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하기 때문에 시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4제곱평 정도면 여기서 어느 정도 나가나요? 17억 5천. 17억 5천이요? 네. 10억이면은 남양이잖아요. 그러면은 수석이 내놓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 남양이면 네. 18억까지도 잘 안 가겠네요. 아, 18억까지도 갈 수 있어요? 17억 넘어가면 탑층 아니면 로얄층이라고 하면 매물로 내놨나요 혹시? 다른 한 채는 잠실동에 위치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김수석 부부는 도곡동 아파트는 세를 주고 이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안에는 뭐 스포츠 센터 다 있거든요. 헬스, 수영장, 또 골프 연습장. 이제 뭐 그냥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타운까지 뭐 이런 습식 같은 그런 것도 다 있고, 그리고 보안인 3교대 다 직원들 근무하시고, 설비팀 뭐 이런 팀들 뭐 다 3교대에서 늘 근무하시고.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집값은 급등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20억 정도. 주변에 도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22억, 23억 하잖아요,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20억이라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서 20억이 나온 거고. 그분이 살려고 했을 때는 거래가 잘 안 돼가지고 아마 가격이 저렴하게 샀을 거예요. 12억도 안 되게 샀을 거예요. 김수석은 지난 1년 사이 아파트 두 채로만 6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었습니다. 비디숍은 청와대에 다주택 참모들의 현황과 주택 처분 계획을 물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찾아가서야 김종원 수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정수석, 안녕하세요. LPC에 하나 왔는데 몇 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그 다주택자 처분 공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봤고요. 그 강남에 아파트 두 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처분 계획 있으신지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공고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계획은 있으신지요? 수차례 처분 계획을 물었지만 김수석은 답이 없었습니다. 그럼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한 말씀만 좀 부탁드려요.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진의 교체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22일. 김수석은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발 고위공직자 다주택 논란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는 유독 다주택자가 많습니다. 스스로 물러날 생각 없습니까? 저는 뭐 절대 자리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국토교통부는 산하기관을 포함해 1급 이상 고위공직자 43명 가운데 15명이 다주택자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저 유리씨입니다. 저 지금 저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국민분들이 좀 혼란이 오고 계시는데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입장이 어떠신지요? 아, 그리고 국토부의 고위공직자분들 중에서 자주택자분들이 많으신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좀 어떠신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토부에 아무래도 고위공직자분들이 자주택자분들이 오늘 좀 많다고 보고가 좀 많이 났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좀 있습니까? 김현미 장관 역시 2년 전 다주택 논란이 불거진 후에야 경기도 연천의 주택을 가족에게 넘기고 다주택자 꼬리표를 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직원들에게 이미 다주택 해소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 20명 중 8명이 다주택자입니다. 기재부 내 다주택자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사실은 뭐 개인적인 어쨌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지 일단 조금
부동산 관련 법안을 만드는 국회는 어떨까? 총선 당시 후보자들이 신고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86명이 다주택자입니다. 이 중 17명은 부동산 정책과 입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국토위와 기재위에 배치됐습니다. 치솟은 아파트 값에 이제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면서 시민들은 괴로워하고 있고.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은 서울과 충북 옥천, 경기도 가평에 주택 네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두 채는 강남과 송파에 있습니다. 두 아파트의 시세만 130억 원이 넘습니다. 내가 투기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려고 필요에 의해서 서울에 집이 있고 옥천도 지역에 있는 직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직장에 집이 있어야 되잖아.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 아니 그러니까 오른 게 나는 손해보고 있다니까. 내가 집값을 올라서 득을 봐야 되잖아. 그렇죠? 내가 살고 계속 지금 15년, 혹시... 20년을 사는데 거기 집값이 올라봤자 뭔 소용이서 세금만 많이 내지. 그래서 그만하자고. 국토위 소속 김회재 의원도 서울 용산과 송파에 아파트 두 채가 있습니다. 용산 아파트는 3년 새 6억 원 가까이, 잠실 아파트는 8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초선인 김회재 의원의 지역구는 전남 여수입니다. 저 MBC에서 나왔는데 그 최근에 다주택 처분 권고 있잖아요. 이미 그거는 인터넷 네. 다 해놨는데요, 다른데. 그러면은 지금 두 채 중에 한 채를 내놓으신 거예요? 예예, 그 좀 내놨습니다. 그 지금 처분 권고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그럼 어떤 입장이신지 여쭤볼 수 있어요? 아, 그 아파트는 네. 일시적 2주택이고 네네. 당연히 팔라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네네. 전혀 불편한 거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은 원내 정당 중 다주택 의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이 뭐 죄인가? 정부 정책이 정교하게 다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불리하도록 짜서 못 가지도록 해야지. 그냥 당신 이 집 팔아, 이거는 너무 거칠고 헌법의 취지에 안 맞다고 봐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최근까지 다주택자였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다주택 후보의 주택 처분을 약속했습니다. 100가지 제도보다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100배, 1000배 위력적입니다.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의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처분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내에 다주택 의원님들 많으신데 그거에 대한 입장이 좀 어떠신지요? 이따가자고요. 여전히 민주당 의원 39명은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강남 사랑. 비디수첩이 조사한 고위공직자 340명 중 135명은 강남 3구에 한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구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 맞죠? 제7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빤 강남스타. 다주택자 딱지를 떼기 위해 줄줄이 집을 처분하면서도 강남 아파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주택자다. 근데 한 채를 강남에 가지고 있다. 불편하죠. 예, 그리고 네. 또 강남에 가장 잘 나가는 동네를 갖고 있는데 급등했다. 네. 국민들이 보기에 이런 상황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팔아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안 팔아라는 게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입장이고 은행 불일치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 설계를 잘못했던 당사자들의 책임이 너무 커요. 너무 크고 이미
정책 담당자로서 국토부 담당자는 정책의 신뢰를 잃었어요. 국민들의 분노는 장하서 실장님 발언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뭐 갭투자니 뭐니 해서 장난치는 생각하지 마라.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진이 있지도 않고. 네.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예. 그 시장 전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수촌 아파트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굉장히 유명하죠. 네, 그렇죠. 네. 아 이거는 특히 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알짜 부자죠. 네. 최고의 아파트 중에 뭐, 하나죠. 네. 뭐 워낙에 주변에 호자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그냥 홀드해야 되는 게 맞고요. 문재인 정부의 첫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현 주중대사. 그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이번 정권 들어 얼마나 올랐을까. 지금 2020년이니까 한 17년 정도. 네. 그때는 한 22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31억이요. 31억이요. 뭐 31억 보면 뭐 그나마 조금 낮게 받아들이는 게 31억. 그럼 3년 사이에 한 10억이 오른 건데. 시골에 한 30억 같은 아파트 한 동입니다. 한 동. 아파트 한 동이라고요. 근데 아파트 30억 같으면 말이 안 되는 소리겠지. 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김상조 실장. 김 실장은 강남구 청담동에 부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많이 올랐는 게 2016년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 10억 4천 했었는데요. 2018년도에 15억 9천 가더만 지금 한 18억 19억 정도 가거든요. 실거래. 그래서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 원래는 이 나홀로 아파트에 이러면 그렇게 투자성이 높지는 않은데 다른 아파트 먼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거기서 고급 주택가치는 그렇죠,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주택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정부 당국자들이 입으로는 뭐 여기 잡겠다. 그렇죠, 그렇죠. 사는 게 지금 바로 은행 불일치 네. 내로남불이 얘기 안 하면서 그냥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전현직 청와대 실장들의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6.17 대책 이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고 집값은 더 올랐습니다. 그렇게 막 뭐 정책 나왔다 나와서 나오면은 이게 잡으려고 발표를 하는데 안 잡히고 더 올라가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때 반짝할 때 여기가 많이 팔려요. 그동안 안 팔리던데. 청와대 참모들이 보유한 부동산 시세는 지난 3년간 평균 3억 원이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컨설팅을 해줬단 말이에요. 야 파는 게 좋겠어. 우리가 강력한 규제를 할게. 근데 결과는 올랐고 나는 집을 팔았는데 너는 안 팔았네? 지금 그 결과거든요. 기본의 문제를 제기하는 건 공정한가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엔 정책적 목표가 집값을 안정시키고 뭐 강남 집값을 이렇게 받는 거 다 좋은데 이런 시스템 안에서 과연 공정하게 작동하는가. 자본주의적 선택은 맞는데 국회의원이고 비서실장이고 본인이 계속 집값 잡아야 되는데 강남 집값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게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왜 공직자들이 집을 팔고 한 1주택만 갖는 게 중요하냐면은 이제 부동산으로 재택하는 시대는 갔다라는 사인을 줄 수 있어서 좋고 둘째는 공직자의 새로운 규범을 만들 수 있어서 왜냐면 이게 이해충돌이거든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들지 않겠어요?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세제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대상으로는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12·16 대책에 추가하여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세율을 현행보다 최대 3배가량 높여 투기 목적이 있는 다주택 소유나 단기 차익을 노리는 매매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제도 역시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미래통합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종부세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 집 가진 것이 죄입니까? 세금 고지서를 받으니까 1가구 1주택도 늘어난 거예요. 의원님, 주택가격이 오르는데 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너무 아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그거를 갖다가 그 결과가 고저 그래 국가가 국민들한테 핏빨듯이 세금 더 걷는 겁니까? 의원님 그 지금 말씀하신 뭐 핏빨듯이 세금을 건다는 건요 세정정책을 하는 직원들과 국세청의 2만 명 관세청의 5천 명이 사기를 꺾는 말씀이십니다.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종부세 완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야가 종부세와 관련해 정반대의 법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당은 7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완료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출발은 우리나라 이제 그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한 5,200만 명 가까이 되고요. 이 종부세를 내는 대상자는 한 59만 명 정도 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종부세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 한번 통과가 되고 다음이라도 여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주택자들이 투기의 수단으로 계속해서 주택을 매집한다라면은 더 높은 보유세 부담을 지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열심히 일하고 모으면 누구나 내 집 하나는 꿈꿀 수 있는 세상. 이제 국회가 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너무 멀리 온 건 아닐까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집 그냥 여기서 잘 크고 정말 바르게 클 수 있는 이런 환경만 주어진다라고 하면 어느 집을 가든 상관은 없어요. 그치만은 매일 누울 때 신랑이랑 얘기를 해요. 아, 내 집에서 그냥 편하게 좀 듣고 싶다. 내가 항상 있을 수 있는 곳 어디 쫓겨나지 않아도 되고 이사 가지 않아도 되고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있을 수 있는 곳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내 집이라는 거는 자산의 개념도 있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우리를 뭐 막아주는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공간. 전체 가구의 44%가 무주택자인 나라. 집값 총액은 5천조 원을 돌파했지만 주택의 61%를 전체 가구의 15%가 소유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당신에게 집은 무엇입니까? 저희 PD숍에서는 그동안 갭투기와 임대업 그리고 법인들의 투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정부가 단편적인 대책으로만 대처한다면 풍선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OECD 평균 수준으로 보유세를 올리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내놓은 6.17과 70 대책은 그동안 투기 세력들이 이용했던 구멍을 막고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이 정책의 효과가 어떨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오를 대로 오르고 나서 왜 이제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치솟고 있는 집값을 잡지 못한다면 민심은 차갑게 돌아설 것입니다.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입니다. 집값 걱정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 바로 그 평범한 상식이 지켜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